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 구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360도 카메라로 이 면세점 하네다 국제공항의 면세 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쪽에 책과 의약을 파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앞에가 게이트가 있고 이쪽은 푸드코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 맥과 록시땅, 키엘을 판매를 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네, 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가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걸어 온 겁니다. 하네다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공항인데 아무래도 전통의 강자인 나리타 국제공항을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시설 면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규모도 많이 깔끔하고 커졌습니다. 이쪽에도 식음료 코너가 있고 여기는 유니클로입니다. 이쪽은 유니클로가 있죠. 자, 이렇게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출국장 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인스타 360 나노로 하네다 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면세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불가리, 클라린스, 질 스튜어트 등이 판매되고 면세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환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ATM기가 있군요. 그리고 이쪽에도 큐레이션 카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면세 공간이 있군요. 아, 상품 공간이 있군요. 이쪽은 게이트가 113번, 저희 끝에는 112번, 그리고 그 반대쪽은 131번도 139번으로 가는 게이트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면세 구역은 매우 크고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많은 명품 매장들이 있습니다. 지미추와 보테가 베네타 매장도 보이는군요. 네, 몽블랑 매장입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우측은 출입국 심사 여기 때문에 대놓고 촬영은 못하지만 이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곳은 항공사 라운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잠깐 보이면은 항공사 라운지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구찌 매장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좌측으로 불가리 매장이 있습니다. 우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사 중입니다. 바로
에르메스 매장이 보입니다. 아, 지금이 2018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뭐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사이에 이 면세 공간이 많은 뭐 변화 뭐 상점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8년 9월 27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또 면세 구역 있고 출입국 심사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은 대놓고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잠깐 멈춰 보면은 여기 스카이 라운지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공간입니다. 네, 지금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 구역이 있고 제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좌측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에서 왔었습니다. 쭉 걸어온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은 길로 가면은 이렇게 또 기념품 매장이 있습니다. 큰 길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은 도쿄 바나나라든지 로이스 또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군요. 네, 과자를 판매한다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 까르띠에 매장이 있고 바로 이쪽에 티파니 앤코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110번 게이트는 출국 수속이 시작이 됐군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지금 줄을 서고 하고 있습니다. ATM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간이군요. 코치 매장 있고 식당 상점 안내 버버리 매장도 있습니다. 샤넬 매장 있고 오메가 매장 그러니까 명품 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연세 가격으로 쇼핑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뭐 경유를 통해서 출국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귀국을 하실 때 이곳을 들르신다면 뭐 쇼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카페 매장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아 물론 뭐 충분히 식음료 매장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입니다. 아 여기는 우라라카 매장이군요. 맛있어 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무색하게 여기 또 카페 108 매장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뭐 딱히 뭐 게이트 외에는 다른 매장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네다 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구역이었습니다.